자,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Don't forget to remember 코러스 부분이죠. 20번째 마디의 스트럼 8비트에 관한 설명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앞에 브릿지 마디 있었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진행하겠죠. 자, 지금 이 곡은 슬로우 고고지만 슬로우 고고에서의 이제 우리가 잘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이런 변형된 16비트를 쓰게 되는데요. 이 곡은 16비트는 아니고 아주 정갈합니다. 그 심플하죠. 단순하게 8비트로만 이렇게 전부 다운으로만 8번 내리 긁어주시면 되는데 이제 베이스와 고음의 적절한 안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아르페지오는 줄이 뭐 정해지기 때문에 그죠? 정확한 줄만 튕기면 되죠. 그러나 스트럼은 어떻게 보면 대충 어떤 줄을 긁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정갈한 소리를 내기가 오히려 어렵습니다. 그래서 베이스 같은 경우는 저음이 즉 6번, 5번, 4번 줄 정도에서 아주 무게감이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베이스가 나와야 하고 고음부 쪽은 아주 그와는 또 이게 비교가 되는 1, 2, 3번 혹은 4번 정도까지 해서 아주 살랑살랑거리는 거죠. 찰랑거리는 소리가. 물론 이건 이제 얇은 피크를 가지고 치게 되면 굉장히 이제 멋있는 소리가 나겠죠. 제가 이제 피크가 있습니다만 좀 두꺼운 피크예요. 1mm짜리인데. 그러면 네, 피킹으로 하는 멋이 있죠. 피크가 줄을 긁어 내려가는 이런 이제 어떤 긁는 소리에다가 이 피크가 가지고 있는 재질, 그죠? 재질과 피크가 약간은 이제, 물론 얇은 피크가 아니고 1mm 정도면 두껍기 때문에 피크가 휘질 않습니다만, 이제 손목과 그리고 이제 힘 안배를 잘 해서 그죠? 이런 매력이 있죠. 근데 이제 저는 피크가 아니고, 핑거링으로 모든 걸 거의 이제 해결을 하는 그런 어떤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러려면 뭐 집게 손가락이나 중지 혹은 약지의 손톱이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길러져 있어야겠죠. 그래서 자신의 그 손톱 즉 I나 M 혹은 A를 이제 다운이나 업으로 한번 긁어보시고 어떤 소리가 저 피크로서의 스트럼에 가장 비슷한 소리를 멋있게 내줄 수 있느냐 하는 걸 그죠? 지금 이제 집게손가락입니다. 집게손가락으로 저는 이제 옆에서 보시면 오므렸다가 피면서 손목을 약간 회전을 하죠. 손목 회전과 손가락의 관절을 구부렸다가 피는 동작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죠. 다운으로 볼까요? 자, 그러면 이제 8비트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에 엄지 손가락으로, 물론 집게 손가락으로도 할수 있습니다. 피크처럼. 예, 집게 손가락으로. 그리고 이제 저음 다음에 고음 쪽으로 와서 움직이죠. 그 쿵짜자자, 쿵짜자자. 저음 한 번, 고음 세 번. 저음 한 번, 고음 세 번. 정면으로 보시면. 쓰지 않는 것이죠. 엄지를 쓰지 않고, 예. 저음 쪽은 손목의 회전이 그렇게 크지 않죠. 왜냐하면은 가다가 어느 정도에서 스톱을 해야 되겠죠. 그죠? 간단하게 살짝 탕, 그죠? 이렇게 살짝 이 정도면 충분하죠. 엄지를 쓰게 되면 이제 손목을 거의 돌리지 않아도요. 손목을 이렇게 회전시키지 않고 엄지를 쓰게 되면 가만히 있고요. 회전이 없이 엄지만 이제 제 손을 보시면 엄지가 펴졌다가 들어갔다가 펴졌다가 들어갔다가 하겠죠. 이 상황에서 엄지손가락의 이살 부분, 그죠? 이 부드러운 살 부분으로 손톱을 쓰지 않습니다. 부드럽게 가볍게 6번, 5번, 3번 줄 정도를
빗자루로 살짝 쓰는 느낌으로, 그죠? 이렇게 보시면 손목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오므렸다 폈다, 그죠? 이렇게 네, 이런 느낌으로 이제 이렇게 하면서 고음부 쪽에서는 집게나 중지를 쓰면 되죠. 이제 저는 이제 중지와 집게를 적절히 섞었습니다. 자, 지금 중지죠. 자, 중지는 어떻게 하시느냐? 제가 나훈아씨 홍시를 이제 컨츄리를 할 때 이렇게 강의를 했었죠. 이제 엄지를 이제 편 엄지를 오므리면서 줄을 스트럼을 살짝 하고 난 때, 이때 가운데 손가락이 오므리는 동작을 같이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서 중지를 줄을 건드리는 걸로 안 되죠. 건드리지 않고 줄 위로 올라와서 쥐어야 하죠. 그죠? 이렇게 그러면 완전히 이렇게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깊이 들어와서 가볍게 피면서, 피는데 손목을 돌리는 건 아니죠. 돌릴 이유가 없죠. 손가락만 펴면 줄을 긁을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제 손 보시면 이렇게 손목을 쓰지 않죠. 쓰지 않고 그냥 손가락만. 이때 집게 손가락을 쓸 수도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집게 손가락으로 스트럼 했을 때와 그 다음에 중지 M으로 가운데 손가락으로 스트럼 했을 때와의 어떤 음색의 차이, 느낌의 차이가 좀 있다는 얘기죠. 자, 집게로 해보죠. 중지.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만 어쨌건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더 낫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고요. 이제 액센트를 줘서 강세를 줄 때는 가운데 쓰죠. 이렇게 네. 액센트는 네, 강세일 때는 손목을 안 쓰고 할 때는 에임이 굉장히 이제 그 진가를 발휘하죠. 그러나 아주 가볍게 살랑살랑 할 때는 집게 손가락이 좋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Don't forget. 그래서 그거는 이제 강세를 얼마든지 조절을 하면 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꼭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이겁니다. 손목을 쓰지 않는다는 것과 엄지는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과 엄지는 점쪽 6, 5, 4번 중지나 검지는 1, 2, 3 혹은 4번 줄 정도만 구분을 해서 점과 고음율 확연히 구분하라는 얘기죠. 여기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의문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C코드에서 지금 저는 지금 6번 줄까지 다 누른 폼으로 했죠. 풀코드로 다 했죠. 근데 이제 대개는 우리가 C를 5번 줄에 이제 이 반지 손가락으로 누르고 엄지가 올라와서 6번 줄을 뮤트를 하죠. 이렇게. 이렇게 되면 5번 줄 이제 그름이 밑에 이제 깔리는 그런 현상이죠. 자,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들어보면 모르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C에서 6번 줄에 솔이 눌러져서 뮤트를 하지 않고 솔이 나오더라도 그렇게 무리가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게 더 나은 것은 아니지만 전혀 C코드의 어떤 화성의 색채를 흐린다고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제가 듣기로는. 그래서 그냥 저는 편하게 C를 이렇게 짚습니다. 자, 그 다음에 G는 그대로 쓰면 되죠. 그리고 자, F는 풀로 다 짚으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 Don't Forget to Remember는 C, F, G 혹은 G7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엄지손가락이 6번 줄을 건드리지 않아도 될 이유가 없죠. 다시 말하자면 굉장히 마음껏 내가 이 점 쪽으로 얼마든지 훑어서 점을 충실하게 칠 수 있는 그런 코드다 이 말이죠. C조이기 때문에, 그죠? 만약 여기 이제 D7이 들어간다거나 다른 어떤 뭐 조가 바뀐다거나 키가 다르다면 뭐 D 계열이 나온다거나 뭐 B7 계열이 나온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6번 줄을 건드려서는 안 되니까 조심을 해야 하죠. 이제 왼손에 엄지가 올라와서 뮤트를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오른손 엄지로 뮤트를 한다든지 이런 약간의 테크닉적인 요소가 발생합니다만
이 곡에서는 전혀 그럴 이유가 없다. C까지도 다 짚어서 이렇게 쳐도 전혀 색채감이 문제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20마디 저정부에서부터 끝까지 계속 8비트로 감정이 고조될 때는 내가 좀 더 스트럼을 쓰게, 그죠? 27마디 정도, 그죠? I love you, 그죠? 아, 아. 아, 이때는 그죠? 내가 세게 칠 수 있다는 얘기죠. 마지막에서 36마디는 1절이 끝나고 다시 이제 Oh my heart 이렇게 이제 진행해야 되죠. 그 때문에 Oh my love 그리고 C 그러게 되죠. 4비트만 하시고 자 C로서 4비트 자 빨리 G에서 그리고 Oh my heart last part 진행하겠다는 얘기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 곡을 마칠 수 있었네요. 맨 마지막 마무리는 이제 도돌이 2번으로 와서 C 코드죠. My love. 이제 마치겠죠. My love. F. 조금 느리게 F 마이너. 그리고 C로서 하나, 둘, 그리고 C. 네. 이렇게 하면 이 곡을 마칠 수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이렇게 정말 제가 좋아하는 7080 올드팝, 감히 불멸의 팝송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명곡, Don't Forget to Remember, 여러분들과 함께 옛날 생각하면서 같이 재미있는 시간 보냈습니다. 다음에 아주 좋은 또 팝송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